네, 보겠습니다. 별이 된 의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. 경남 창원에 있는 신신 예식장 이제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. 네. 55년 동안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14,000쌍을 결혼시킨 백낙삼 대표가 어제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그러니까 생전 인터뷰에서 100세까지 예식장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걸 본 것 같은데 네. 자, 그동안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고 떠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백 대표는 1967년부터 예식장을 운영을 해왔고요. 길거리 사진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예식장을 차렸습니다. 값비싼 결혼식을 치르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도왔습니다. 한때는 하루에 17쌍이나 식을 올리던 때도 있었습니다. 나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태우는 분들 결혼식장 만들어서 결혼식 시켜드리고 나는 사진값만 받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예식장을 꾸몄습니다. 결혼식을 하면 이제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죠. 또 주례도 봐주시고 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백 대표가 수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. 행복은 둘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울림이 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궁극적인 생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. 행복하기 위해서. 그런데 행복은 어디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신랑 신부 둘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저는 신랑 신부에게 역설을 합니다. 그리고 백 대표는 생전에 앞으로 예식장 운영을 잘해달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. 예식장 운영은 아내 최필순 씨와 아들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. 자, 백 대표님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정말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. 다시 네.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